어디 가시는 거죠? 아, 여기 여기. 어, 뭐야? 아, 아, 저렇게 한 곳에 다 있구나. 와, 국민이 방. 아유, 오, 침대. 우리 끼아님 작업실. 네. 곳에 다 있네요. 사무실까지. 크리에이터라는 게 약간 트렌디한 거를 빨리 찍고 빨리 뭔가 배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일의 효율성을 따질 경우에는 사무실이 최대한 집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밑에 아예 사무실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. 어? 이거 하나 뽑고? 가능할지 모르겠는데. 와, 네, 와, 실버. 골드 버튼과 실버 버튼. 일곱 개가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널이 이제 영유아나 이제 초등학교 시장으로 아~ 이제 채널이 세분화돼 있어요. 애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3세 어린이와 7세 어린이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 타겟층에 맞춰서 채널을 좀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채널이 여러 개가 되었고요. 저 장난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은 형님이 하시고 네. 아~ 또 저기에 컬러 채널 하는 저희 장난감. 가업이네, 가업. 네, 저희 친언니가 하고 있고. 아, 네. 같이 저희가 하고 있어요.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을 했다가 네. 이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네. 애정을 갖고 콘텐츠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네. 가족분들이 정말 이제 애정을 갖고 잘 만들 수가 있어요.